네, 안녕하십니까. 4월달 쉬고 5월달부터 다시 우리 하프 모의고사 시작을 하는데, 초급반입니다. 베이직 코스 서울시 9급입니다. 2013년도 서울시 9급.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게 되면은 이 앞에 있었던 국가직 9급하고 지방직 9급하고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인강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게 됩니다. 방식이 10문제를 50분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1번 보겠습니다. 상속세 체납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는 다음에 어느 법 원칙과 위반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뭐 다른 것 관련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가장 높다 안 높다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부당결부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법에 성문법원이 있고 불문법원이 있죠. 문자로 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문법원이라고 하게 되면 세 가지가 포함이 될수 있는데, 판례법이 있고 관습법이 있고 그리고 조리법이 있고 세 가지가 있죠. 여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례를 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의 사건의 범위 내에서만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이 인정될 뿐 일반적인 사건에서 법으로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판례가 법이 아니고 관습법과 조리법만 인정이 되고요. 관습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민중적 관습법을 생각을 하시라고 했고요. 민중적 관습법과 그리고 행정선례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선례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구속 원칙과 비슷한 겁니다. 행정관행이 반복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행정선례법도 관습법에 포함을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관습법이라고 하게 되면 민중적 관습법을 말하는 것이죠. 반복된 관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있을 때 우리 관습법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법적 확신을 동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리법입니다. 조리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고 하죠. 조리법, 사물의 본질적 법칙이라고도 하지만, 조리라는 것은 이치로 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치로 통한다, 부조리하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 조리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있고, 그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요,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이렇게 들어가죠.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목동, 부실사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해 두시고요.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평신자가 아닌 목동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리가 부실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 구약시대 공의 하나님의 불문법 원리였었습니다. 비평신자, 목동, 부실사 먼저 떠올리시고요. 비례 원칙, 평등 원칙, 신뢰보호 원칙, 자기구속 원칙, 목적 위반, 동기부정, 부당결부금지 원칙, 실권의 법리, 사실 오인, 우선 이 중에 하나 걸어보는 겁니다. 만약 이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나 형량 명령 원리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일반적인 재량, 행정 재량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경찰 재량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함께 특유의 한계 법리로서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획 재량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법의 일반 원칙과 함께 형량 명령 원리라는 특유의 한계 법리가 하나가 또 추가가 되겠죠. 먼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위에 있는 지금 과잉금지 원칙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도 지방직 7급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문제가 두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비례 원칙이죠. 이 비례 원칙 쪽에서 만약에 그것이 침익적인 처분이라고 한다면, 침익적 행위, 그것이 수익적인 처분이라고 한다면, 수익적 행위, 침익적 행위에서는요, 과잉금지 원칙입니다. 과잉금지. 참새를 대포로 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바로 과잉금지 원칙이 되는 것이겠죠. 반대로 참새를 레이저 포인트로 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뭐요? 과소금지 원칙입니다. 과소금지 원칙, 수익적 행위, 보조금 지급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급부 행정 영역에서는 과소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다음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보충성의 원칙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충성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서는 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찰법상 일반 원칙 쪽으로 가는 게임이죠. 경찰법상 일반 원칙. 경찰 재량 영역에서 적용되는 경찰법상 일반 원칙에는 소공책평비보가 있습니다. 소공책평비보. 소공책책평평비비보 이렇게 됩니다. 소공책평비보, 이거는 경찰 재량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소공자 소공료 책을 비평을 하는 겁니다.
예, 경찰법상 일반 원칙, 경찰들이 보통 소공자책을 많이 읽습니다. 예, 그랬을 때 소는요, 경찰 소국의 원칙이고 공은 경찰 공공의 원칙,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그다음 경찰 책임의 원칙, 그다음에 경찰 평등의 원칙, 경찰 비례 원칙, 그리고 경찰 보충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찰 보충성의 원칙, 다른 구제 방법이 없을 때,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예, 보충성의 원칙이 되는 것이겠죠. 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있는 비례 원칙하고 경찰법상 일반 원칙에 있는 경찰 비례 원칙은 비교하셔야 됩니다. 예,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법이 있죠. 경직법이라고 합니다. 경직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경직법 제1조 2항에 경찰 비례 원칙 적용을 하게 되고요. 경직법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비례 원칙 적용을 하게 됩니다. 예, 경찰법상 일반 원칙으로서의 비례 원칙은 경직법이 적용될 때만 적용된다. 그다음 4번에 보시게 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 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해도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또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게 바로 민법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를 지켜서 조차서 성실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배신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이 됩니다. 지금 이게 바로 와닿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와닿으면 좋고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영업허가를 취소를 한다. 전혀 실체적 관련성이 없죠. 전혀 관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 내가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축허가를 취소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한다. 전혀 생뚱맞은 일이죠. 예, 그거랑 같은 상황입니다. 상속세를 체납했다라고 해서 영업허가를 취소한다라는 것은 주된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있어서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부당결부금전칙 위반 사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보겠네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가보시게 되면 판례에 의할 때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을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1번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 거부. 네,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한 달을 하프를 쉬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계신지 지금 이번 달에 하프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국가 소유의 재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하게 되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공유재산이라고 하게 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약칭 줄임말로 공유재산법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국공유재산은 양쪽 국유, 공유재산법 따르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넘어가시면 여기에는 행정재산이 있고요. 행정재산이 있고 그다음 일반재산이 있는데 일반 재산의 과거의 종래 이름은 잡종재산이었었고요. 여러분 문제에도 잡종재산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일반 재산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행정재산이 아니면 그러면 일반 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 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학상으로는 공물에 해당한다.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이라고 할 것이고, 일반 재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얘는 사물에 해당한다. 이래 볼 겁니다. 다시 행정재산은 이제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첫 번째, 공용 재산이 있을 수 있겠고, 재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공공용 재산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 기업용 재산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보존용 재산이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공물의 종류를 그 목적, 용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 이 공용 재산은 바로 공용물에 해당을 합니다. 공용물은 행정 주체가 직접 사용하는 물건을 말하는 것이죠. 행정 주체가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공무원이 사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공공용 재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물건으로서 공공용물에 해당합니다. 강학상으로는 공공용물에 해당하고, 기업용 재산은 정부 부처형 기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행정 주체가 사용하는 공용물에 해당을 하고요. 그다음 보존용 재산은요. 국보나 보물 등과 같이 문화재보호법 적용되는 케이스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존 공물에 이렇게 해당을 할 겁니다. 보존 공물. 이렇게 했을 때
이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사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뭘 받아야 된다?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라고 하는 것이죠.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대표적으로 이쪽이 많이 나옵니다. 예, 공공용물 말고 공용물 쪽. 행정 주체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인이 사용을 한다라고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목적 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얘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해당하냐? 그 법적 성질이 특허죠. 특허. 보시다시피 공물입니다. 공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리 설정행위 특허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이고, 그 다음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계약 방식으로 사용을 수익을 허락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대부계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사법상 계약입니다. 얘는 사법상 계약이 된다. 예, 1번 한번 보시게 되면 1번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것은 특허에 해당을 할 것이고, 예, 신청권 인정되겠습니까? 특허는 100%,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쌍방적 행정에 해당합니다. 신청권까지도 인정되니까 거부는 처분이 될 수가 있을 테고요. 예, 공물이기 때문에 그 사용관계는 공법관계가 맞습니다. 2번 보시고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이라고 했는데, 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여기에는 행정재산, 일반재산 다 예, 무관하게요. 무관하게 뭐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사법관계 사물인데도 불구하고요. 예, 둘 다 변상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 변상금 부과가 둘 다 처분입니다. 둘 다 처분에 해당하고, 그 다음 공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만 우리가 자력강제력 행사로서 행정대집행이나 강제징수가 인정된다라고 보는데, 얘네들은 일반 재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 대집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강제징수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법에 규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사법관계에서는 이런 거 없죠. 강제력이라는 거 없습니다. 사법관계는 예, 타력강제력, 즉 법원의 힘을 빌려서만 그 의무행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는 좀 특이하다. 그 다음 이 변상금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변상금은 100분의 120입니다. 100분의 120. 예, 100이라는 것은 위에 같은 경우 행정재산이면 사용료, 일반재산이라고 하게 되면 대부료, 물론 이제 둘 다 사용료입니다. 예, 사용료 대부료의 100분의 120만큼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 사법관계 부분 말고 100분의 20 부분, 100분의 20 부분이 공법관계입니다. 그래서 저 변상금을 일반재산에 있어서도 예, 저기서도 무단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 대부계약을 맺지 않고 또는 대부계약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변상금을 처분이라고 보게 됩니다. 변상금 부과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불문하고 양쪽 다 처분이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공법관계에 해당하겠죠. 예, 그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입니다. 부과처분 예, 돈 내라는 거죠. 급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징금이든 부담금이든 뭐 조세든 뭐 상관없습니다. 예, 부과처분이 나왔는데 직권취소를 했습니다.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과처분이 이렇게 있었다. 부과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돈을 납부를 했습니다. 잘못 냈다. 과오납이 성립이 됐다. 이렇게 했을 때 이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제기하는 것이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다.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부당이득은요, 민법 741조를 근거로 인정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공법관계라고 하더라도 사법 규정 중에 일반법 원리적 규정은 예, 전면적으로 유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도 공법관계에도 부당이득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려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되는데 그 법률상 원인이 바로 이 부과처분의 효력입니다. 이 부과처분의 예, 효력이 바로 법률상 원인이 되는 것인데 이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과처분을 취소했으면 예, 이 부과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겠죠. 소멸했으니까 이제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을 국가가 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냐? 얘는 민법 741조라고 했습니다. 예, 민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이것을 예,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죠. 소송의 형식은 민사소송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옳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판례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 첫 번째 국가배상청구소송, 예, 두 번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세 번째, 손실보상청구소송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판례는 이세 가지를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설은 당사자 소송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법관계 처리를 하시는 게 맞겠죠. 판례에 따라 보게 되면 민사소송 사법관계 문제다.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성질은 과연 무엇인가? 방금 우리 손실보상 얘기 나왔으니까 5번 간단히 찍고 들어가시게 되면 5번입니다. 하천법 판례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하천구역 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1항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질 이렇게 했는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문제도 채권 채무 문제로서 이거는 민사상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는 하천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도로법상 손실보상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2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있는 모든 손실보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공법을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손실보상은 판례 역시도 애누리 없이 공법관계 당사소송으로 보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공법을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보상 청구권은 아무리 판례가 이것을 소송물 기준으로 민사소송으로 본다 할지라도 소송물 기준으로 봐도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소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손실보상에서 대표적인 당사소송으로 봤던 케이스로 배웠던 내용입니다. 4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 효력을 다툰 소송. 이게 이제 유명해진 것은 2013년도 이때가 아닙니다. 이게 유명해진 건 2016년도였었죠. 여기서 당사자 소송에서의 가처분 준용을 허용한다라는 판례가 나왔을 때, 그때 교수님들이 전부 틀리셨다는 사실이 입증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판례고요. 현재로서 더욱더 중요하죠. 요 내용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 같은 걸 설립해서 도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 4단계로 갑니다. 첫 번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게 됩니다. 구성 승인, 그렇죠? 구성 승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도시 정비 조합, 도시 정비 사업 조합.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준비 단계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단계가 있겠죠. 설립 인가를 받게 되겠고.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행정 주체가 된 공법상 사단법인이죠. 조합이 이미 설립이 되었고,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고 이렇게 받게 되겠죠. 우선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게 되면 구성승인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보충적 행위입니다. 설립인가는 강학상 특허다라고 판례 변경되었고 사업시행인가 역시 강학상 인가가 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역시 강학상 인가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및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합이 설립됐죠. 이 친구가 중심이고요. 조합이 설립됐고 설립이 됐으면 얘가 이제 사업 시행자고 얘가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설립을 할 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면 그에 대해서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수립 행위, 총회 결의 행위는 기본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계획안에 대한 총회 결의는 기본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인가는 강학상 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친구 좀 특이하죠? 이두 친구, 두 친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가가 있기 전과 후를 한번 나눠볼까요? 있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있기 후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판례 방식이 있기 전이라고 하게 되면 있기 전이라고 하게 되면 기본 행위와 그리고 인가 이렇게 있는데 저 기본 행위로서 사업 시행 계획 안에 대해서 다투려고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 안에 대해서 다투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은 우선 인가가 지금 아직 없죠? 없는 상태라고 하게 되면 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여기다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그런데 어디서부터 공포관계 성립됐어요? 여기서부터 공포관계 성립이 됐죠.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행정 주체죠. 그러면 공포관계 문제니까 이에 대해서 다툴 때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기본행위와 인가 문제라고 한다면 인가가 나온 후에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인가가 나온 후에도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인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인가가 나온 후에도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두개 같은 경우에는 인가가 나온 다음에는 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 계획 처분입니다. 계획 처분. 사업 시행 계획이 계획 처분으로 되고, 그 다음 관리 처분 계획이 계획 처분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그 처분에 대한, 행정 계획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가가 나오기 전 단계입니다. 전 단계고, 관리 처분 계획 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당사 청구 제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 판례가 이 당사자 소송에는요, 행정소송법에서 무엇을 준용하고 있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있는 집행정지를 44조에서 당사자 소송에 준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없죠? 집행정지가 없으면 여기엔 뭐가 준용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가처분의 준용이 가능하다라고 판례가 봤습니다. 원래는 집행정지 인정되면 안 되는 거죠. 사전소송이었었습니다. 사전소송. 앞쪽에서 좀 설명을 제가 여러 개 하고 있는 이유는 뒤쪽 문제가 너무 쉬워서 그래요. 뒤쪽 문제가. 여기서는 뭐야? 예사취 2차부 가수지죠.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예사취 2차부 가수지입니다. 가소지.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술을 먹으면 취하는 건 예사인데 2차는 가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래방은 갈수 있고 노래방 가면 저는 가수입니다. 가수지, 나는 가수지.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술 먹으면 취하는 건 예사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2차는 가지 말고 그다음에 노래방 가면 나는 가수지. 여기서 사전 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 소송, 의무 이행 소송, 가처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이 친구가 얘를 수식을 하게 되고 얘가 얘를 수식을 하게 되고 얘가 얘를 수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뒤에 게 앞에 것을 소는 대를 배제한다. 소는 대를 배제한다. 소는 대를 배제한다. 들어가서 배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첫 번째 사후적 소송으로서의 취소 소송은 사전적 소송으로서 예방적 금지송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그다음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 위법 확인송은 실체적 심리까지도 인정되는 의무 이행 소송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는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칙이다. 사전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다. 우리 판례 논리죠. 그래서 집행정지가 인정이 만약에 됐다라면 가처분은 배제됐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당사 소송에는 집행정지 인정이 안 됩니다. 3번 갑니다. 일반적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는 내면 안 되죠. 전혀 의미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형식만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훈령과 같은 것들도 행정 규칙의 형식으로 제정이 돼도 법규 명령으로 인정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위에서 대통령령이나 부령 이런 식으로 법규 명령 형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법규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닥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성문법 생각을 해보시고요. 성문법, 성문법에서 우리가 법으로 인정하는 것들을 한번 쭉 깔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죠. 아까 불문법이 나왔다면, 이번에 성문법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법률이 있을 테고, 세 번째, 대통령령이 있고, 네 번째, 총리령이 있죠. 총리령. 효력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령이 있을 테고, 그 다음,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을 테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규칙이 있고, 교육규칙 포함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기초지방자치단체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교육규칙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네들 뭐야? 순서대로죠. 하위법은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당연히 무효가 될 겁니다. 했을 때 얘네들이 성문법이죠. 여기 포함 안 되는 거 그냥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찾게 되면은 물론 우리 헌법에는
예, 대통령령, 시행령과 총리령, 부령과 같은 시행규칙 말고도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국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같은 법규명령의 형식을 예정해 놓고 있는 부분들도 추가로 있습니다. 하지만 훈령은 법규명령의 형식이 결코 아니죠. 훈령, 예규, 통첩, 지침, 일일명령 등 같은 경우에는 법규명령의 형식이 아니면 행정규칙의 형식이니까 얘는 예, 법규가 아니다. 법규범이 아니란 뜻입니다. 법규범이 아니다. 법규범이 아니다. 법규범은 뭘 말하는 거예요? 외부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규범을 말하는 것이죠. 외부적 구속력, 사회 규범 중에서 예, 외부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법규범이라고 하는데, 훈령 같은 경우에는 예, 행정 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 명령에 불과하고 내부적 구속력은 인정될 수 있으나 외부적 구속력은 인정되지 못합니다. 4번입니다. 조세부가 처분해 비록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 아니나 일단 상대방은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를 지는 것은 다음 중에 어느 효력 때문인가? 너무 간단해서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할 말을 해봅시다. 또 시간이 남으니까 오늘 문제가 좀 이상하게 쉽습니다. 서울시 문제가 원래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 문제는 원래 어려워야 정상이고, 서울시와 국회는 어려운 게 정상인데, 예, 이 문제가 좀 이상한 거고요. 예, 들어가 보시게 되면 행정행위 효력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행위 효력 종류 3개죠. 3개 들어가시고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공정력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공정력이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연결돼서 존속력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존속력. 예, 확정력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존속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강제력 있죠. 자력 강제력. 강제력이라는 게 행정 행위에는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공정력이라는 것은 네 가지 개념 요소 떠올리시면 되겠죠. 첫 번째, 행정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위법합니다. 예, 그것이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니면, 예, 무효가 아니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 여기 취소 3개죠. 취소 처분, 취소 재결, 취소 판결 3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은 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입니다.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다시 말해 아무나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라도 누구라도 아무라도 누구라도 그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가 없는 힘이 바로 예, 공정력인데. 공정력에서 아무라도라고 했죠? 아무라도. 아무라도는 노래 제목이 아닙니다. 아무라도가 있는데, 이 아무나, 아무라도라는 부분을 두 개로 나눕니다. 예, 두 개로 나왔을 때, 그것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나 플러스 이해관계인 제3자 말하는 거죠.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공정력을 우리가 협의의 공정력이라고 하게 되고요. 협의의 공정력. 그 다음, 예, 최근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진 학자들은 앞에 있는 공정력하고 뒤에 있는 공정력하고 구별하죠. 앞에 있는 공정력은 광의의 공정력, 뒤에 있는 공정력은 협의의 공정력, 예, 광의의 공정력에는 구성 요건적 효력이 포함된다라고 보죠. 판례는 구별하지 않고, 예, 여기서 이제 다른 국가기관입니다. 다른 국가 기관에게 적용되는 공정력을 우리가 예, 구성 요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구성 요건적 효력. 이유는 예, 다른 국가 기관은 어떤 판단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기관이니까. 그러한 판단을 내릴 때이 행정 행위의 존재, 그 효력을 자신의 판단의 구성 요건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판단의 구성 요건으로 삼아라라는 측면에서 구성 요건적 효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 존속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공정력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통용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입니다. 예, 형식적 존속력이 바로 불가쟁력이죠. 불가쟁력. 그 다음에 예, 실질적 존속력이 불가변력이죠. 불가변력. 이거는 예, 불가쟁력 같은 경우에는 그세 가지의 취소 중에서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 중에서 뭐를 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야? 쟁송 취소죠. 쟁송 취소. 쟁송 취소는 당연히 취소 재결하고요. 취소 판결하고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취소 재결. 취소 판결. 취소 재결, 취소 판결이 불가능해지겠죠. 불복 기간, 청구 기간이나 제소 기간이 도과되면 불가쟁력이 발생을 하게 될 테고요. 예, 불가변력이라는 것은요, 직권 취소를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직권 취소입니다. 직권 취소. 예, 취소 처분이라고 쓸까? 예, 취소 처분. 취소 처분. 이게 바로 이제 직권 취소죠. 처분청의 취소입니다.
이것을 이제 불가능하게 하는 건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존속력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발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체적으로 실체법상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이 위법한 거면 그냥 위법한 겁니다. 계속 위법한 건데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적법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다음 강제력입니다. 강제력, 자력 강제력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공법관계에서는 행정 주체가 스스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힘, 자력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력 강제력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들어올 테고, 첫 번째 집행력이 있고, 그 다음 자력 집행력이죠. 두 번째 제재력이 있습니다. 제재력. 이 집행력은 뭘 말하는 거냐? 직접적 강제수단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강제수단. 직접적인 강제수단이라는 것은 행정대집행이나 행정상 강제징수와 같이 그 의무행위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 동일 상태를 실현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재력이라는 것은 그 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입니다. 간접적 강제수단. 이거는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자진 이행 유도의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겠죠. 간접적 강제수단. 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라거나 행정벌을 부과한다거나 새로운 의무행위 확보수단으로서 과징금, 명단 공표, 부담금, 부과금 등등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시고요. 뒤쪽에 공법상 계약 나오니까. 뭘 조심을 하시냐면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강제력 행사가 되는 겁니다.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집행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대집행입니다.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불행했을 때 대집행법을 적용시킬 수 있겠죠. 여기서 두 가지 떠올리세요. 의무 내용. 의무 내용은 대체적 자기 의무가 불행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행정대집행은 유독 일반법적 근거가 있죠.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법상 계약에서 약정했던 의무의 내용이 대체적 자기 의무입니다. 그걸 불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등은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집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일반법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그것이 대체적 자기 의무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집행할 수 없습니다. 대집행할 수 없습니다. 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의무 부과한 것이 행정행위로서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으로 의무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관계와 다르지 아니하며 법원의 힘을 빌려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와 같이 자력 강제력의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의 강제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일반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집행할 수가 없다는 점을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요. 이건 공정력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철회권을 행사합니다. 철회권 행사, 위성소 적발장이죠. 위병소에서는, 군대에서 위병소에서는 뭐라도 적발하고 총 쏘면 무조건 짱입니다. 무조건 보상을 받죠. 그래서 위성소 적발장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위, 성, 위병소, 적발장, 적, 발, 장,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위에 게 직권 취소고 밑에 게 철회죠. 직권 취소는 위법 성립 소급이죠. 위법하고 성립, 즉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성립 당시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제거하는 게 바로 직권 취소가 되는 것이고,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제거하는 게 바로 철회가 되는 것이죠. 위성소 적발장에서 이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하고 그 다음에 적입니다. 위적을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직권 취소는 위법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하는 겁니다. 이 취소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죠.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었고, 얘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하는 것이 바로 철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처분을 했어요. 내가 A라는 처분을 했는데 나한테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난 완벽한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이라고 해서 감독청이 들어와가지고 함부로 그것을 취소해버리면 되겠냐?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철회는 오직 누구만, 오직 처분청만 할수 있습니다. 철회는 오직 처분청만 할수 있는 것이다. 지금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위에 있는 직권 취소, 얘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아니에요. 처분청이 직권 취소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것이 기관 위임 사무라고 한다면, 기관 위임 사무,
정부 조직법 및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르게 되면 예, 실정법상 근거도 따로 있습니다. 따르게 되면 기관 위임 사무는 누구도 할 수 있다. 감독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감독청 즉 예, 기관 위임을 한 위임청이죠. 예, 위임청 역시도 직권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철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오직 처분 측만 철회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게 5번 내용으로서 당의 행정 처분을 하는 행정청입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행정 지도. 행정 지도는 행정 절차법에 있죠. 10번하고 연결시키시게 되면 행정 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기서 쭉 한번 연결시켜볼까요? 예, 지금 섞여 있습니다. 문제가 전부 다. 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면 행정절차법에는 신입처지 이해가 있죠. 예, 신입생들은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행절법, 행정절차법에는 예, 신입처지 이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입처지 이해 이렇게 있죠. 예, 신은 신고고, 입은 입법 예고, 행정상 입법 예고, 처는 처분 절차죠. 처분 절차에는 공통 처분 절차, 불이익 처분 절차, 신청에 의한 처분 절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지는 행정 지도고, 예는 행정 예고입니다. 행정 예고. 지금 신입 처지 예 중에서 지 들어가고 있죠. 지 행정 지도죠. 예, 행정 지도 끌어내시고요. 네 개밖에 없죠. 행정 절차법에 행정 지도는 원래부터 48조. 예, 48, 49, 50, 51입니다. 51.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도서의 공입니다. 도서의 공. 도서의 공 들어가 보시고요. 도서의 공. 행정 지도와 관련돼서 출제되는 내용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도서의 공. 도 첫 번째 48조 들어가시게 되면 48조에서 1항이 있고 2항이 이렇습니다. 예, 1항에서는 행정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최소치면 즉 비례성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라. 그 다음에 강제하지 마라 임의성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요 임의성 원칙 요게 이제 끌려 내려와가지고 들어간 내용이 바로 예,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입니다.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규정을 두고 있죠. 거꾸로 돌릴 수 있죠. 우리한테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즉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상대방의 예, 협력을 예, 자진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강제성이 인정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게 되죠. 예, 임의성 원칙 때문에 나온 게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이고 반대로 들어가게 되면 대우 들어갑니다. 대우. 예, 그러면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으면 강제성이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공권력 행사다. 이거죠. 공권력 행사다. 판례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 선은요. 이 행정지도는 임의성 원칙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비권력적 사실행위 예, 따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사실행위 예, 그런데 예, 서면 이거는 서면 제출 요구권입니다. 구두로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죠. 구두 예, 운동화 구두 그게 아니고 구두 구두로 할 수 있는데 구두로 할 수 있는데 뭐를 요구하게 되면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게 되면 서면 제출 요구권 서면 제출을 요구하면 서면을 제출해 줘야 한다. 서면 제출 요건이 있고 그 다음 예, 임의성 원칙이면 비권력적 사실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할 수 있어요?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예, 의견 제출권을 또한 행정지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공, 공은요 행정지도가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수인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 이것이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하라 이거였습니다. 공표하라 도서의 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행정지도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48조 1항 후문입니다. 48조 1항 후문 들어가시게 되면 임의성 원칙을 근거로 해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파악하시면 되겠고 7번입니다. 인허가 의제제도죠. 인허가 의제제도 이제 중간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인허가 의제제도 예, 자주 문제 출제 나오는 부분이겠고요. 인허가 의제제도는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합 민원이라고 돼 있죠. 복합 민원.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복수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그것을 각각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된 인허가 하나만 받으면 다른 인허가들도 받은 것으로 의제시켜주는 것, 법적으로 의제시켜주는 걸 우리가 인허가 의제 제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집중효죠. 여기서 포인트는 집중효. 집중효를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첫 번째, 관할을 집중시킬 수 있겠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절차를 집중시킬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실체 요건을 집중시킬 수 있겠는가? 학설은요, 관할 집중설이 있겠고, 절차 집중설이 있고, 관할 집중설, 그 다음 두 번째, 절차 집중설, 세 번째, 실체 집중설, 이렇게 세 개 학설, 1설, 2설, 3설 대립이 있습니다. 관할 집중설은 관할 요건은 집중이 되고 절차 및 실체 요건은 집중되지 않으며 절차 집중설은 관할 요건과 절차 요건까지 집중되고 실체 요건은 집중되지 않고 실체 집중설은 전부 다 집중이 된다. 지금 이 학설명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논법이 들어가 있죠. 대는 소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강도 높은 것을 언급했으면 나머지 것은 물론이다. 따라온다. 라는 식이죠. 여기서 통설 판례 입장은 어느 쪽이냐? 이쪽이죠. 판례 입장. 판례 입장은 절차 집중설이 됩니다. 여기서 관할 집중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기서 바로 권한이 넘어가는 겁니다. 권한이 여기서 넘어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A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A라는 인허가 이렇게 처분이 있고 여기에 이제 B라는 처분이 이렇게 있겠죠. 밑에 있는 게 바로 주된 인허가가 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게 의제되는 인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쪽에서 A라는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 있고 여기 B라는 행정청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A라는 행정청이 여기 있는 행정청이 A 처분하면 얘도 나온 것으로 본다고요. B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 그에 대한 심사 권한을 누가 가져가게 됩니까? A 처분의 행정청한테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관할이 일로 집중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거쳐야 되는 뭐 소문자 A라는 절차가 있었고 여기서 소문자 B라는 이런 절차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행정청을 이렇게 해볼까? 갑이라고 하고 을이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 을의 권한은 상실되고 이쪽으로 집중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절차도 상실되고 이쪽으로 집중이 된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절차만 거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 보지 말고 우리 실체 요건 들어갑니다. 실체 요건이 이 A라는 처분의 요건은 1, 2, 3이었다. 그 다음에 B라는 처분의 요건은 4, 5, 6이었다. 이렇게 해야만 처분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인허가 의제도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처분은 사실은 이거가 되는 거죠. 전체 이게 바로 A 처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밑에 있는 A 처분 나오면 B 처분도 나온 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전체가 A 처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이 요건이 그대로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살아남아서 여기서는 1, 2, 3 그리고 4, 5, 6의 요건까지 모두 다 충족이 돼야만 A 처분이 나올 수 있고 A 처분이 나오면 B 처분도 나온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권한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권한이 집중되면 우리 헌법 제96조 떠올리시면 되겠죠. 행정조직 및 권한 법정주의 원칙 떠올리시게 되면 법률이 정해놓고 있는 권한의 배분관계를 이렇게 변경을 할 때는 법률에 또한 근거가 따로 있어야만 합니다. 7번 보겠습니다. 인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주된 인허가, 다른 인허가, 허가, 인가, 특허, 신고 등 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고 밑에 보시면 원스톱 서비스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복합 민원, 여러 개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 복합민원에 적용되는 것이고 인허가 의제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의 변경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한의 변경을 갖고 온다 법률 유보 원칙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관할이 집중된다 권한 배분관계가 바뀐다 바뀌기 때문에 법률 유보 원칙 헌법 제96조 개별적 법률 유보 원칙 적용받게 될 것이고 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건축법 제11조 5항의 인허가 의제제도 문제가 주로 나오게 되죠. 인허가 의제가 인정되는 경우에 민원인은 민원인은 허가 등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의 인허가 신청을 더불어 의제를 원하는 인허가 신청을 각각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된다. 갑한테 제출하고 을한테 제출하고 하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제출하면 돼요? 갑한테 저기에 있는 B 처분과 관련된 서류도 갑에게 전부 다 제출하면 갑이 알아서 전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창구를 단일화시켜서 갑에게 전부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틀렸고요.
예, 5번. 인허가 의지도의 경우에 다른 관계인이나 허가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대신에 다른 관계인이나 허가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법에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행정성이 B라는 처분을 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는 있는데, 예, 하지만 을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을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인허가 의제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 법에 저 B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일반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공법상 계약, 법의 흠결을 보충해 준다. 예, 공법상 계약은 예,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행정 주체와 행정 주체, 행정 주체와 뭐 국민 사이에 뭐 전부 다 되죠. 행정 주체가 하나만 껴 있으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공법상 계약은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상호 의사 합의, 예, 의사 합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법에 근거가 필요가 없으니까 예, 법의 흠결 영역에 대해서 법률 요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충분히 계약을 통해 보충할 수가 있겠고. 예, 3번, 행정을 예,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다. 예, 법에 근거가 없으면 공법으로부터, 공법의 제약으로부터 예, 그만큼 탄력적인 적용, 예, 자유를 확보할 수가 있을 테고요.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어떤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명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예, 법에 근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상호 의사 합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법률 지식이 없는 자에 대해서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이해시킬 수가 있겠다. 예, 처분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공법상 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예, 어느 방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물론 법에 근거가 있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근데 처분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분쟁 발생의 소지가 큽니다. 공법상 계약은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합의를 도출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교섭을 통해서 예, 설득 기능,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죠. 공법상 계약의 그냥 특징인데, 2번 보시게 되면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적 실행이 용이하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 강제력, 강제력에는 집행력과 제재력이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공법상 계약에서 대체적 자기 의무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불이행한다라고 했을 때 행정대집행법이라는 일반 법이 있다고 해서 과연 대집행을 할수 있냐, 그런 거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뭐가 없어? 강제력이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법관계와 마찬가지로 타력 강제력의 행사만 가능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해결을 봐야 되는 것이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행정계획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계획. 방금 행정절차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신입처지예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신입처지예. 여기서 이제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예, 행정계획. 행정계획에 대한 내용이 과연 행정절차법에 있는가? 예, 또는 뭐 확약. 확약에 대한 내용이 행정절차법에 있는가? 또는 공법상 계약. 예,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이 행정절차법에 있는가? 뭐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아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하자의 치유에 대한 내용이 있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뭘 외워놓으면 된다? 신입처지에, 이거죠. 신입처지에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행정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했냐? 얘는 1987년도에 행정절차법 제정안, 예, 안에는, 법률 안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가 예,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1996년도에 예, 행정절차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행정계획의 확정 절차가 사라졌습니다. 예, 폐지가 되어버렸고, 따라서 행정계획이 과연 절차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이 자꾸 나오는 건 87년도에 대한 아쉬움, 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첫 번째 1번입니다. 예, 장래의 질서 있는 행정활동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하는 행위이다. 그쵸? 이러한 활동 기준의 설정 행위. 이건 행정계획의 그냥 정의죠. 정의. 예, 목표 설정하고 수단 배열하는 겁니다. 장기성 종합성을 요하는 사회 국가적 복리행정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 뭐 장기적이고 종합적이고 가변적이고 뭐 이런 특징 다 행정계획의 특징이고요. 행정계획은 장래 행정작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일 뿐 직접 국민의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입법의 성질을 갖는다. 예, 계획재량이다. 뭐 이딴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거 한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요게 맨 처음에 썼던 거니까 이 부분을 지우면요. 예, 행정 계획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계획.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과 관련돼서 뭐 학설 대립이 있죠. 예, 행정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갈까요? 행정계획. 예, 행정계획인데 이 행정계획이 말이에요. 보면은 판례 표현에 따르게 되면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 이거죠. 일반 국민,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예, 구속력을 미치냐 안 미치냐, 미친다 안 미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판례 스타일.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잡게 되고 하게 되면 위에 거가 바로 뭐냐, 구속적 계획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요. 구속적 계획, 밑에 걸 우리가 비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비구속적 계획이 되고요. 이 비구속적 계획, 예,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성이 인정이 되죠. 처분성 인정되니까 그런 거 우리가 계획 처분이라고 합니다. 예, 얘는 계획 처분으로 연결이 되고, 계획 처분이 맞고, 얘는 처분이 아니죠. 얘는 계획 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거를 도시군 관리 계획, 예,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계획 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 계획으로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친구가 바로, 예,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되는 겁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등을 지정하는 것들 전부 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여기가 바로 이제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집중하라고 했어요? 기본이라는 표현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걸 보라고 했어요. 왜? 전부 도시군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계획이라고 해서 전부 도시군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하천 계획, 공원 계획 이런 다른 계획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처분이 아니고, 기본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처분이고, 이렇게 처리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이 친구가 이제 기본 계획이죠. 얘가 지금 기본 계획이고 관리 계획 이렇게 되는데, 예, 이거는 도시군 계획에서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 친구가 기본 계획, 이 친구가 실시 계획, 집행 계획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실시 계획, 예, 집행 계획, 뭐 집행이라고 해야 됩니다. 집행 계획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기본 계획이 위에는 이 실시 계획의 기준을 제시한다. 얘가 기준을 제시한다, 지침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 정도 정리해두면 문제 풀수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거, 계획 처분, 여기 잠깐 들어가면, 계획 처분, 이 계획 처분 부분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 얘는요, 계획재량이라고 하죠. 계획재량. 계획재량, 뭐와는 다른 것이다? 예, 이거는 기왕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사실관계, 생활관계에 대해서 규율을 하는 일반적인 재량, 행정재량과는 다른 것이다. 얘는 행정재량과는 다른 거죠. 여기에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계획재량에는 뭐에 적용을 받는다? 형량명령원리죠. 형량명령원리, 형량명령이라는 특유의 한계법리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계획재량은 밑에 있는 행정재량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구별을 판례도 인정, 이제는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재량 구별하고요. 더 형량명령원리에 위반될 때, 종전에는 재량의 하자,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고도 말을 했었지만 지금은 형량의 하자라고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됐습니다. 행정계획은 장래 행정작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일 뿐 직접 권리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입법의 성질을 갖는다. 그게 아니고 처분이 될 수도 있죠. 학설은 행정행위설, 행정입법설, 행정행위와 행정입법이 섞인 혼합행위설,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놈인 독자성설, 그리고 개별적 검토설 이렇게 있는데, 개별적 검토설이 바로, 예, 통설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요. 개별적 검토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여기 보시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미치냐 안 미치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이고요. 계획 수립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은 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재량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계획 재량이다. 재량권, 광범위한 재량권이라는 표현은 뭐 적절하진 않죠. 정확한 표현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입니다. 형성의 자유. 그것은 아예 새로운 질서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형성의 자유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판례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행정계획은 구체화 정도에 따라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나눠질 수 있고, 실시계획은 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기본계획은 실시계획의 그 기준을 제시한다. 예, 같은 말이죠. 마지막 10번입니다. 예,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신입처지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